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에 또다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유일한 환동회 산업연구원과 독도재단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는데 두 기관 모두 상징성이 있는 만큼 단순히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가 지난 7월 발표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이 일방통행식이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8개 기관을 19개로 대폭 줄이겠다는 건데 연관성 없는 기관 간 통폐합으로 해당 업무의 상징성이 실종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북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환동해 산업연구원과 독도재단의 통합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환동해 산업연구원의 경우 경북 테크노파크로 통폐합되는데 기관 간 성격 자체가 확연히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 통폐합권에서 조금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경상북도 우리 해양수산의 연구기관 중에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승계 문제라든지, 그죠? 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 기관장 몇 분, 통폐합이 되고, 덩치만 키우는 거예요. 기관 수는 줄이고, 기관은 덩치가 커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고용 문제는 당연히 고용 승계에 대한 문제가 없고요. 유사 기능을 서로 좀 조정하고, 특히 또 바이오 관련되는 기관들도 이렇게 같이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도재단 통합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독도가 영토 주권 확보에 있어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기관으로도 충분한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통합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독도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독도를 알리고 독도 주권 영토권을 확보하게 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 전 세계로 알리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력이나 지원의 문제로 접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경북도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했기 때문에 통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관간의 어떤 상징성, 이런 좀 상이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인력 운영의 어떤 그런 측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북도가 연말까지 해당 기관 통폐합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가운데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